클러치 밟고 기어 빼세요. 기어부터 아니 기어부터 빼세요. 시동 거세요. 아니요 3단이잖아요. 침착하세요. 시동 거세요. 네. 2단 넣으세요. 자,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네. 방금 4단이었어 4단. 네. 내가 꺾어서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냥 대각선 넣었잖아. 네. 그러니까 시동 꺼져버리죠. 4단인데.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정확히 기어 넣으셔야 돼요. 네. 그걸로 많이 떨어져요. 왜 떨어져? 왜 방금 기어를 먼저 빼라 그랬냐면 본인 또 그거 넣고 또 클러치 또 뗄 거라고 분명히. 네. 그럼 또 꺼지거든. 본인 왜 꺼진지 모르는 거야 계속. 네. 그래서 자기는 2단이라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기어를 빼고 빨리 시동 걸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차에 타시면 네.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고 나서 대기하고 계시면 이제 감독관이 자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럼 본인이 네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감독관이 이제 이걸 눌러요. 재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나오죠? 이 멘트 듣고 이제 좌측간 빨리 끼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는데 자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보면 발이 내려가 있죠? 네. 이때 발을 내리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면 감점 떠요. 발을 네, 내리고 네, 저, 이렇게 네. 아니 아니 발을 내리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아, 왜냐하면 이거 내리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브레이크 이걸 그냥 내려버리시면 브레이크 아, 클러치 안 밟아도 상관없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내리시면 정지 중이죠. 차가 정지해 있죠. 네. 정지 중 미제동으로 감점 떠는 거예요. 그냥 꼭 브레이크 밟고 내리세요. 네. 네. 자 내리시고 그리고 기어를 잡고 있고요. 아직 기어 넣지는 마시고 왼쪽을 네. 보세요. 왼쪽 보고 차가 없으면 기어를 넣으세요. 왜냐하면 네. 기어를 먼저 넣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보고 있다가 차가 오면 기어가 들어간 상태죠. 네. 그럼 정지 중 기어 미중립으로 감점이 뜨는 거예요. 아... 아셨죠? 네. 그래서 아 내가 갈 수 있을 때 이제 갈 수 있죠. 이제 네. 기어를 넣으세요. 네. 그리고 왼쪽 보고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세요. 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깜빡이 끄셔야 돼. 바로 끄세요. 네. 출발하자마자 3초 바로 끄세요. 네. 자 비스콘슨 차로 변경 한 번 있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한 번. 왼쪽 보시고. 자 이제 차로 변경 없습니다. 네. 깜빡이 끄시고 4단 자 이제 B코스는 차로 변경 없으니까 네. 할 필요 없어요. 네. 한 번만 합니다. B코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 발을 미리 얹으세요. 클러치 밟지 마시고. 자, 신호가 바뀌었네요. 3단 바꾸세요. 3단 바꾸세요. 약 150m 앞. 밟으면서. 좌회전입니다. 좌측값 밝히시고. 네, 자회전 웬만한 3단으로 하세요. 네. 4단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시동 꺼지거든, 돌다가. 아, 네. 좌회전입니다. 엑셀 이제 그만 밟고.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로요? 네. 크게 놓으세요, 크게. 2차로. 크게 넣으세요. 좀 더 크게 넣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약간 타이트하게 넣었는데 60km 네. 4단 왼쪽에 1차로 차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네. 크게 피해서 넣으세요. 자 이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네, 50km 이상 뭐 한 51km만 내주시면 돼요. 네. 5초만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70km 되면 실격이니까 네. 잘 보면 네. 70 안 넘게 하시고 그리고 50km 도로도 있어요 가끔 네. 거기 60 넘으면 실격이니까 속도 유지 과정이 종료합니다. 저기가 지금 막히는구나. 지금 왜 막히지?
자, 브레이크 가셔도 되겠네요. 브레이크 가시고.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내리막이니까 그죠? 네. 손 너무 미리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 네. 멈추면 내려가세요. 웬만하면. 네. 공주, 네. 기어 충분히. 근데 이 앞에 것도 수동 있어요. 요즘에는 학원에 수동차가 없어요, 잘. 다들 따라 안 오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수동 따시는 분들은 다 공단 가서 따죠. 아, 도로공단이요? 네. 웬만하면 수동 하시면 다 이걸로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종 보통으로 하시죠, 웬만하면 수동 하시면. 근데 이제 면허 이제 문신 새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다 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이제 도장객이요? 네. 그거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엑셀 살짝 밟아주시. 왜 이렇게 막히지?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30 이하에서는 마크 클러치 밟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3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클러치 밟았다 감점 뜨는 건 아니고, 네. 그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감점은 30km 이상에서 클러치를 밟고, 네. 30m 이상 주행했을 때 뜨는 거니까, 아, 네. 뭐 한 20m, 28m는 30km 이상에서 클러치 밟아도 감점은 안 떠요. 네.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 밟을 때는 클러치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네. 그럴 때 감점 안 뜨고, 우리 기어 변속도 3단에서 4단 될 때는 30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고 30m 이상 주행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기어 바꿀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점이 안 뜨는 거예요. 이제 쭉 가서 저 멀리서 이제 어제 이 남부대로하고 동부대로하고 나눠지는 게 있죠? 그 교차점에서 네. 이제 그 고속도로 오산 IC 쪽으로 하는 길 있죠? 네. 거기 돌 때는 2에서 3차로 오로 예, 오로쪽 끝으로 붙으시면 돼. 왜냐면 우리 고가 밑으로 갈 거니까. 네. 굳이 2차로 가서 우측값 뺏기고 변경했어도 상관없는데 네. 거기서 바로더라도 우리가 봐줘요. 네. 왜냐면 여기 3차로가 직진차로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2차로가 직진 좌회전이기 때문에 3차로는 좌회전하면 안 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바로 3차로 들어가도 그거는 교차로 내 진로 변경으로 안 봐요 우리가. 돌면서 바로 3차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길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네, 대충. 좀 이따가 한번 제가 B, C, D 하고 A 코스 때는 제가 모의고사 한번 해볼게요. 네. 30 안 넘게 네, 이 정도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막히네요. 오히려 막히는 게 날 때도 있어요. 네. 신호 위반 안 하긴 딱 좋잖아요. 그쵸. 쌀 달리다가 갑자기 바뀌면 신호 위반 될 가능성이 크니까. 저번에 이종 딸때 그럴 뻔했어. 클러치 말고. 굳이 이렇게 짧게 당길 때는 엑셀 안 밟으셔도 돼요. 굳이 엑셀 출발 안 하셔도 돼요. 네. 클러치 출발만 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떼시고 그냥 아니 브레이크만 살짝 올려놓아 보세요. 그냥 클러치만 살짝 들어보세요. 브레이크 아니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시동 네. 거세요. 네. 네, 시동 거세요. 브레이크를 누르고 클러치 들면 안 돼요. 그냥 브레이크를 떼세요 이렇게. 네. 2단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이제 클러치 이제 브레이크 뗄 때 엑셀로 가시는 습관이 있으시구나. 네. 아, 그냥 브레이크만 떼시면 돼요. 네. 바로 이렇게 사진 얹어놔셔도 돼요. 보세요. 저 보세요. 브레이크 지금 얹어놨죠 이렇게. 네. 네. 브레이크 얹어놔 보세요. 편안하게. 클러치 밟지 말고. 클러치 떼고 계세요. 그래, 편안하게. 예.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누르기 전에 클러치 누르시고 항상. 네. 정지해 보시고. 중립. 예. 다시. 자, 연습 좀 할게요.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자, 브레이크를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대각선 넣지 말고 완전히 꺾으세요. 완전히 꺾어서. 네. 완전히 꺾어서 넣으세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떼는 걸 보세요. 발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네. 떼보세요. 그리고 클러치 들어보세요, 천천히. 브레이크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시고 아~ 갑니다. 다시 클러치 밟으세요.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중립. 예. 지금.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잠깐 당기는 거는 그냥 브레이크 떼고 우리가 오토매틱도 뒤놓고 브레이크 떼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클러치로만 그냥 가는 거. 이걸 클러치 출발이라 그러고 네. 아까처럼 엑셀로 가는 거는 엑셀 출발인데 엑셀 출발을 할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엑셀로 안 가는 게 좋겠죠, 안전을 위해서. 네. 어제 욕을 안 돼요. 클러치 떼고 있어도 돼요, 지금. 네. 기어를 뺐을 때는 막 그 떼세요, 클러치. 네. 의미가 없으니까. 네. 엑셀은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이잖아요. 속력을 네. 올릴 페달이니까 앞에 막힐 때는 뭐 속력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클러치로만 차를 출발시키고 멈추고 하시면 돼요. 네.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 연습했어요? 예. 브레이크 떼고 먼저. 예. 그렇죠. 다시 클러치 밟고. 그렇지. 그렇지. 응. 왼발 떼고 이제 기어 뺐을 때는. 응.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이럴 때 이제 엑셀로 가도 되겠죠. 예. 과속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예,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항상 브레이크 아니 엑셀 밟는 게 아니라 예, 뒤로 밀리니까 지금 당황하죠. 네. 제가 아까 차를 움직이는 건 뭐라 그랬죠? 클러치. 그래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 약간 밀려도 클러치 잘 드세요. 뭐가 문제냐면 네. 정의정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되게 뒤로 약간 밀리니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브레이크 떼 보세요. 아니, 잠깐, 지금 말고. 저 뗄 때, 브레이크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아, 서서히? 예, 아니, 서서히가 아니라, 바닥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내려놓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항상 바로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에요? 브레이크 있어야죠, 항상. 마일을 위해서 제동을 준비를 해. 항상 운전하실 때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놓고 운전 안 하시잖아. 네. 브레이크 있거나 엑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자, 2단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는 떼시는데 브레이크를 뗄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뗄 때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네. 예,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살짝 드세요. 들면서. 예.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그럼 안 밀리잖아. 아. 네. 근데 브레이크를 내려놔버리니까 밀리잖아요. 클러치 네. 밟고. 그죠? 주님. 근데 본인이 브레이크를 내려버리니까 내린 상태니까 동력이 완전 끊어졌잖아요. 언덕이잖아요. 축구공을 네. 그냥 언덕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밀리죠. 그렇죠. 굴러가잖아. 네. 그럼 브레이크를 떼기 전에 클러치 약간 들면서 브레이크를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럼 차차 들면 밀리다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이해되셨네요. 네. 오토매틱은 이제 뒤놓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안 밀리는 거고. 네. 수동은 클러치 받고 있으면 완전히 동력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단 넣으시고. 네, 클러치 약간 들면서 브레이크 떼세요. 예,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해서 천천히 드세요. 아, 천천히. 예. 오케이, 천천히 드세요. 클러치 빨라 이제 드는 게 예, 여기 눈에서 볼 때 클러치 밟고 예.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클러치 밟았다 해보세요. 예. 다 들지 마시고 예, 이제 다 들어요. 엑셀 밟으시고 이제 몇 가지가 어린이 보호용입니다. 속도 올리시고. 브레이크 떼세요? 네. 브레이크 떼세요.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니까.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고. 썬더 앞으로, 썬더 앞으로. 브레이크 힘 빼세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이에요. 자, 네. 브레이크 한번 살짝 뗐다가 다시 밟아보세요. 뒤로 밀리죠, 정지? 네. 그러니까 축구공을 언덕에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 네. 그럼 떼굴떼 굴러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차를 내가 올라가려면 클러치 디스크를 엔진에 약간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반클러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약간 드는 거.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자, 클러치를 한 1.5cm만 떼보세요. 조금만 더, 좀 더, 좀 더. 됐죠? 네. 자, 다시 밟아보세요. 다시 밟아보세요. 자, 다시 그만큼만 떼보세요. 됐어요. 다시 밟아보세요. 다시 떼보세요. 그만큼만.
갈라는 느낌 느끼시나요? 네. 네, 다시 밟아보세요. 다시 한번 떼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아니, 천천히 되세요. 자, 떼보세요. 됐어. 이제 브레이크를 들어보세요. 한번 브레이크만 들어보세요. 그럼 차가 어떻게 돼요? 저 앞으로. 안 밀리고 앞으로 가죠? 네. 이게 반클러치예요.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그러면 이거를 반클러치 하면 차가 굴러가죠? 네. 이때 굴러간다고 빨리 들면 안 돼요. 아, 네. 왜냐면 차가 무겁잖아요. 네. 지금 방금 그 정도 속도가 한 사람이 차를 미는 속도야. 아, 사람 한 사람이. 네네. 차를 네 사람이 밀 정도가 들어와야 시동이 안 꺼져요. 네. 그러면 친구들을 불러야죠. 야, 좀 도와줘. 그럼 클러치 조금 더 드는 거죠. 가죠? 야, 친구 한 명 더 도와줘. 또 붙어. 그래서 천천히 드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럼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뒤로도 안 밀리고. 네. 근데 자꾸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어, 내가 언덕이다. 경사로다. 아, 뒤로 밀리지? 그럼 클러치 아까 방금처럼 그만큼만 들고, 브레이크 떼고, 네. 어, 차가 굴러가네? 안 굴러가면? 클러치가 들뜬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조금만 더 들어줘요. 그럼 쑥 올라가. 아... 그러면 한, 좀 더 들어보세요. 좀 더, 좀 더. 한 8km 됐을 때 다 들어도 안 꺼져요. 8km가 되면 절대 안 꺼져요. 네. 이해되셨네. 네. 그게 반클러치. 뒤에 빵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네. 배운 대로만 하시면 시도 안 꺼먹어요. 자, 2단 넣고. 네, 클러치 아까처럼 조금 떼고. 네. 좀 떼고 클러치, 아, 클러치, 클러치 좀 떼야죠. 네,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시고, 이렇게 엑셀 밟고 3단 4단 또 방금도 지금 브레이크 먼저 떼버렸죠. 네. 그 어떻게 차가 어떻게 되죠? 정회전입니다. 브레이크만 떼니까 어떻게 되죠, 차가? 밀려요. 밀리지도 당연히. 네. 동력을 주라고 그랬죠, 저거. 네. 반클러치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냥 안 주고 그냥 브레이크만 떼니까 밀리는 거예요. 약 150m. 좌측 바깥 켜시고. 정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차 달리면 클러치 밟는 거예요? 네. 네. 자, 정지하세요. 자, 연습 좀 할게요. 네. 자, 정지하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예중님. 자, 2단 넣으세요. 반클러치 해보세요, 아까처럼. 브레이크만 떼지 마. 됐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클러치 약간씩 드세요. 가잖아. 네. 다시 아...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들은 대로 하세요, 그대로. 네. 정지. 기어 빼고. 다시 2단 넣고. 반클러치.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그래. 다시 클러치 밟고, 정지. 다시 브레이크 밟으세요. 기어 중립. 다시 2단 넣고. 반클러치. 다시 브레이크 떼세요. 그렇죠. 밀려요, 안 밀려요? 전혀 안 밀리죠? 네. 클러치 밟고 정지. 브레이크, 다시 중립, 다시 2단 넣고. 반클러치, 다시 브레이크 떼시고. 오케이? 네. 됐나요? 아, 네네네. 뭔지 알죠? 클러치 밟고 정지. 왼발 들어, 이제. 필요 없어요. 왼발 필요 없어요. 기어 뺐으니까.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뒤로 밀린 이유는 뭐냐? 클러치를 밟았으면 동력이 끊어졌죠? 네. 동력이 부하에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 축구가 그냥, 자,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반클러치. 반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네, 이제 엑셀 밟을 때. 이해되셨나요? 네. 턱 돌리세요. 정회전입니다. 돌면서 오른쪽 붙으시면 돼요, 3차로. 네. 1호선 따라가면서. 네. 됐어요. 그만 돌리고, 그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끝으로, 여기 3차로. 네. 그렇죠.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자, 클러치 밟아도 돼요? 이렇게 클러치 밟으면 차가 굴러가죠? 네. 말 그대로 동력 끊기 거죠? 네. 클러치는 브레이크 역할을 못 해줘요, 전혀. 네.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지, 중립. 그러니까, 왼발 떼고. 그러니까, 내리막에서는 클러치를 밟으면 앞으로 내려가는 거고, 네. 오르막에서 클러치를 밟으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내리막에서는 상관없는데 오르막에서는 항상 뒤로 밀릴 수 있으니까 네. 예, 반클러치를 네. 써주는 거고 우리 오토매틱으로 따지면 뒤 놓고 브레이크 때문에 안 밀리죠? 네. 그게 반클러치 상태야 어떻게 보면 네. 네. 아니, 오토매틱이 편한 거죠 네. 왼발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 반클러치 개념을 좀 이제 알겠네 자, 이제 쭉 가서 여기가 저절로 1차로 되죠? 네. 오산 IC에서 좌회전하면서 1에서 오른쪽 끝으로 4차로로 네. 아셨죠? 6타시는 1에서 4차로로 1에서 4차로 네, 왜냐면 우리 우회전 해야 되니까 네.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먼저 떼세요 반클러치 안 해도 되죠? 내리막이니까 네. 너무 빨리 뗀다 지금도, 그죠? 덜컹거리죠? 네. 시동 꺼지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3단
클릭도 좀 더 천천히 드세요. 네. 4단. 친구들이 뒤에서 밀어줄 때까지 버텨주셔야 돼요, 클러치를. 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아니, 아니, 일로 가야죠.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게 고속도로잖아. 이어서 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간 밝히시고. 여기 오니까 뭡니까?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다른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계속 가니까 차 아까 연습했죠 우리가. 예.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클러치 들어가면 되죠. 예. 클러치 천천히 들어가세요. 동력 끊어버리면 차가 좌회전입니다. 저 앞에까지 못 당길 수 있어요. 너무 미리 끊지 마시고 동력을. 약간만 왼쪽으로 붙으세요. 예. 그리고 손은 마지막에 내려가세요. 이따가 이제 내려가세요. 예. 왼발 드시고. 예. 자, 아까 출발할 때 반클러치 하려고 그랬죠? 네. 평지나 내리막은 뒤로 밀려 안 밀려요? 안 밀려요. 반클러치가 필요 없어요. 아, 네. 이해되셨나요? 네. 경사로 해서는 내가 뒤로 밀리니까 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뒷차랑 부딪히니까 그걸 막으려고 반클러치 쓰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나요? 네. 내리막이 오면 어차피 출발이잖아요. 네. 전혀 반클러치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엑셀로 가세요. 그렇지, 가세요. 그렇죠? 예. 밀리지 않으니까. 네. 밀리는 것 때문에 반클러치 쓰는 건데. 네. 예. 자, 돌면서 오른쪽 4차로. 네. 예. 왜 이게 익숙해지면 재밌다는 지 알겠네요.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다 조절이 가죠. 예. 이제 수동차가 안 나와요. 이제 거의 다 단종이에요. 네. 지금. 이제 탈 수 있는 거 없어요. 수동,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수동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네. 25년째 타고 있어서 누구보다 수동을 잘 이해시켜 드릴 수 있고 네. 누구 잘 가르칠 수 있죠. 오. 수동 어떤 거 타세요? 지금 스파크예요. 스파크. 예. 자, 클러치 밟고 2단. 네, 브레이크 필요 없어요. 안 밀리니까. 출발. 자, 돌면서. 네, 그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4차로. 그렇죠. 네. 지금의 D코스랑 길이 같아요. 여기는. 네. 네, 좋아요. 3단. 10km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고 3단. 시험 볼 때는 핸드폰 꺼놓고 계시고요.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약 300m 앞. 4단. 자, 우측간 밝히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마지막 멘트에서 기어 변속한다 생각하세요. 더 줄이세요. 클러치 밟고, 속도 더 줄이면서 2단을 넣으세요. 더 줄여봐요, 속도를. 네, 속도, 브레이크 더 줄이세요. 이제 클러치가 확 뛰면 변속 충격이 일어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속도를 제가 더 줄이라 했죠. 안 줄이고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좌측간 밝히고, 네. 들어갑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기에 정진입니다. 3단. 자, 속도 올리시고. 자, 지금 클러치만 밟아보세요. 클러치만 밟아보세요. 자, 2단 넣어보세요. 2단 넣어보세요. 2단 넣죠. 클러치 들지 마세요. 네. 자, 브레이크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네. 줄인 다음에 이제 클러치 들어보세요. 살짝. 네. 엑셀 밟으세요. 다시. 클러치 들 때 너무 확 들지 마세요. 네. 저단 바꿀 땐 다시 좀 연습 좀 할게요. 그게 변속 충격이라는 건데 속도가 내가 지금 달려오던 속도가 2단 기어 속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3단 기어 속도야. 네. 클러치 밟고 네, 상주할게. 3단 기어 속도인데 2단을 넣었잖아요. 네. 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2단을 넣었다. 저단 기어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때 클러치를 확 들면 네.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발. 클러치 밟고 기어 빼세요. 기어부터, 아니, 기어부터 빼세요. 시동 거세요. 아니요, 3단이잖아요. 침착하세요. 시동 거세요. 네. 2단 넣으세요. 출발.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네. 방금 4단이었어, 4단. 네. 내가 꺾어서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냥 대각선 넣었잖아. 네. 그러니까 시동 꺼져버리죠. 4단인데. 네. 예. 이해되셨나요? 예. 정확히 기어 넣으셔야 돼요. 예. 그걸로 많이 떨어져요. 왜 방금 기어를 먼저 빼라 그랬냐면, 본인 또 그거 넣고 또 클러치 또 뗄 거라고, 분명히. 네. 그럼 또 꺼지거든. 그럼 본인 왜 꺼진지 모르는 거야, 계속. 네. 네. 자기는 2단이라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기어를 빼고 빨리 시동 걸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있어. 본인은 2단으로 했는데 브레이크 네, 속도 더 줄여. 클러치 밟지 마세요. 네,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클러치 들어가세요 이제. 기어 네. 건들지 말고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정지 여유 있게 하세요. 기어 중립 왼발도 이거를 빨리 가려고 이렇게 넣는 순간 4단 들어가요. 항상 정확하게 끄세요. 아셨죠? 네, 정확하게 빨리 안 해도 되니까 합격을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느긋하게 하시면 돼. 동작 좀 늦어도 되니까 정확하게 탁! 아셨어요? 네. 그리고 시동이 꺼지면 기어 빨리 빼시고 클러치 밟고 시동 빨리 걸으세요. 10초 내 미시동 걸렸죠? 네. 시동 빨리 못 걸면 감점되니까. 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 떴죠? 네. 이게 무슨 감점이냐면 클러치를 밟고 30m 이상을 30km 이상으로 주행했을 때. 이해되셨나요? 여기 언제 떴냐면 아까 제가 연습 좀 시켜드린다 했잖아요. 아까 3단 놓고 속 돌려보세요. 이제 클러치 밟아보세요.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쭉 달렸잖아요. 그때 뜬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에서는 클러치를 밟으면 안 된다. 네. 예. 그것도 30m 이상 주행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짧게는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금방금방 올 거예요. 몸에 익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항상 수평과 수직으로 기어놓으세요. 2단 넣고 출발. 네, 속도 올리고 붕. 3단 속도 올리고 4단 그렇지. 자, 브레이크 발 한점 보세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클러치 밟아보세요. 아직 클러치 2단 바꿔보세요. 2단 바꿔보세요. 예. 여기서 브레이크 좀더 눌러보세요. 클러치 들지 말고. 우회전입니다. 더 눌러봐요. 더 눌러봐요. 클러치 들지 말고. 더 눌러봐요. 더 눌러봐요. 더 눌러. 이제 클러치 들어보세요. 충격 없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했어야 돼, 아까. 근데 아까 속도 빠른 상태에서 들어버렸죠, 클러치를. 네. 그러면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클러치 밟고, 정지. 이게 왜냐면, 왼발 들어도 돼요? 왜냐면, 아까는 속도가 30이면 3단 기어거든. 네. 근데 난 2단으로 바꿨잖아,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시동 꺼질까봐 2단 바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때 속도가 30이면 클러치를, 브레이크를 눌러서, 클러치를 드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눌러서 속도를 15km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네. 그리고 클러치를 들어서 동력을 붙여주시면, 예, 부드럽게 붙는 거죠. 그래서 카레이서 분들이 레브 매칭을 하는 거예요. 레브 매칭. 이게 뭐냐, 기어, 그 변수를 없으려고. RPM을 올려서 기어 변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이제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예. 그쵸. 오른쪽. 사람 없죠. 저쪽 왼쪽에서 많이 좌회전 들어오면 여기 멈춰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합류기 때문에. 없을 때 그냥 가시고. 신호. 약 300m 앞. 클러치 밟고. 시험을 종료합니다. 천천히 내려갑시다. 아니, 제가 이게 이종 이거 할 때 습관이 왼발 드시고 가 있어가지고. 가 있는 건 좋은데 왼발 드시고. 기어 빼시고. 가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 습관이 이게 안 좋네. 운전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 타거든요. 기어넣고 출발. 쭉 속도 올리시고 3단 클러치는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요. 네. 예, 도로 중에 시험 목적은 양보와 배려니까. 네. 그냥 멈췄다 가면 돼요. 네.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 노란선 밟지 말고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들어갈 때는 항상 오른쪽 오토바이 지나는지 한번 보시고. 예. 자, 오른쪽 보시고. 예. 이렇게 많이 꺾지 마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좌선. 자, 클러치 밟고. 앞에서 정지.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 시동 끄고. 아, 비상카페 그냥 시동 끄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감 좀 더. 완전히 눌러서 다 돌려요. 네. 이걸 눌러서 다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아, 네. 비상카페 안 켜는 거예요. 네. 시동을 끄는 거예요. 우측 카페 킨 상태로 들어오시는 거고. 네. 그리고 멈추면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예, 시동 완전히 이렇게 제껴주시는 거예요. 예.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